네, 회장님의 건강 위독설 아니고요. 애플카도 이 밸류업도 아닙니다. 네, 인도 법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현대차의 주가 오늘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현대차는 인도 법인의 상장을 위해서 현지 증권 당국에 IPO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최종 승인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상장이 진행되면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죠. 자, 이제 중국, 미국에 이어서 이 자동차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데요. 자,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이 되면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 미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도 상장 계획이 공시를 통해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현지 최대 규모의 IPO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도 현대차 주가에 엄청난 호재가 될 거다. 이런 전망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의 뭐 기업 가치가 10조에서 뭐 1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자, 그럼 이게 어떤 계산을 거쳐서 나온 추정이냐라고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인도 법인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가치가 한 23조 7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먼저 할인 후에 현대차의 지분 가치가 거의 12조 원 되고 IPO를 통해서 이제 현금 4.2조 원 정도를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법인이 좀 떨어지고 나면 이게 따로 계산되니까 당기순이익 5.3조 원 정도를 빼면은 이게 한 10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게 현대차로 들어온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이게 지금 IPO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도 현지에서 현대차의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년에 이익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많이 봐서는 한 17조 원까지도 이 기업 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에서 현대차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17조 원이나 된다는 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도 시장이요. 이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즈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현대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전체를 보더라도요. 지금 인도의 시장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리 1,940만 대 정도 팔았는데요. 지금 인도 판매량이 약 114만 대로 지금 중국, 유럽,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고요. 지금 보시면 증가율이 지금 밑에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중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는 뭐 4%대, 5%대인데 인도는 12%나 됩니다. 이게 인도 시장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자,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 점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요. 지난 4월에 지금 인도 사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자,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하겠다. 뭐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또 1조 원을 들여서 인도에 또 공장을 인수하면서 짓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가동을 하고 약 150만 대, 기아까지 합해서 150만 대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이게 중국 공장의 약 4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일단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요. 전기차는 또 보면은 미국에서도 2위 아닙니까? 현대차 네.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충분히 뭐 승산이 있는 얘기다, 일리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 인도 상장 모멘텀 뭐 얼마나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충분히 밸류업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뭐 정확한 IPO 규모를 이제 상장하고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정되는 시가총액이 약 24.6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규모를 추정으로 해서 현대차 주가 업사이드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약18% 정도의 업사이드가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가총액 자체도 전반적으로도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면은 충분히 한 18%에서 15% 정도의 업사이드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요즘 뭐 금리도 워낙에 높고 뭐 경기 침체 초입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이달 초순에 보니까 승용차 수출 마이너스 19%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일단 11치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네. 11치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하게 6월달을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유독 두 개의 업체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GM과 현대차인데요. 그 이유는 전기차가 잘 팔리거나 뭐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두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7월, 8월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베스터데이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만약에 GM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면은 지금 퍼밸류에이션으로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그래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인도의 IPO의 어떤 기대하는 수준이 20% 정도, 그리고 밸류업
50%, 이거 더하게 되면 약 60에서 70% 정도의 업세들을 단순하게 봤을 때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업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를 떠나서 온전히 밸런만 가지고도 충분히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 잠잠하던 현대차였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현대차가 최근에 인도 증시 상장을 통해서 레벨업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노래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대차가 인도 증시 탕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뭐 탕탕이 뭡니까? 낙스 탕탕. 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참 그런 거 어디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